별로 안물 안궁이긴 한데 약사의 집엔 어떤 약이 있을까?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아니 우리 초록색 좀 싫어한 거 아니야? 어? 캘리포니아에서 사온 건데? 캘리포니아가 아마 제일 좋아하는 옷 중에 하나야. 야, 불안해했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망원이야, 망원.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진짜 가식 하나 없이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그 보관도 그냥 생 리얼로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다라따 라라라라 와 무겁다 정말 무겁다 뭐가 수두룩하다 그냥 다 한번 보자 하, 이참에 정리도 해야겠네 아이고 이 병은 또 뭐냐 파헤쳐보자 사실 나는 파헤침 겸 정리 엄두가 안 나네 한번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보기 좋게 집에 생각보다 약이 많은데 내가 말했지? 약 많다고? 아, 약은 많은데 내가 필요한 거 찾으면 없어 맨날 오빠가 어디서 자꾸 신종 바이러스를 얻어갖고 오니까 그렇지 오만대가 그런 거 집에 이렇게 마스크가 많이 있었나? 마스크 별로 없는 건데 지금 오빠 상이 너무 좋다 약 보관 상자를 좀 큰 걸로 하자 그러지 말고 앞으로 아프지를 마 불필요하게 많은 것 같아. 그래, 잘 정리하자. 진짜 많아서 테이블이 좁아요, 테이블이. 솔직히 저는 약사 되기 전에도 그렇고 되고 나서도 그렇고 안 아픈 체질이고 약도 많이 안 먹는 체질이거든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남편 때문에. 남편이 약국에만 있으면은 지은아 나 오늘 속이 안 좋아 약 좀 갖다 줘 지은아 나 오늘 자꾸 콧물이 나 약 좀 갖다 줘 지은아 오늘은 나 입안에 염증이 생겼어 어떻게 해야 돼? 맨날 약사네 집에 약이 없다고 투덜투덜 돼가지고 제가 진짜 약을 다 갖고 왔더니 이 지경이 됐습니다 지금 하나부터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한번 봐볼게요 아 진짜 많다 많아 이게 다 양현식 건데 진짜 이거는 그냥 별거 없어요. 상처 났을 때 소독하려고 하는 키트. 여기 보면은 소독약이랑 붕대, 면봉, 핀셋, 뭐 밴드, 탈지면 이런 거 있어요. 탈지면은 이제 소독약 묻혀가지고 소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키트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쓰지 못했습니다. 됐고 유명한 거 휴족 시간. 일본 가면 다 사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저도 일본 삿포로 지하상가 놀러 가가지고 샀던 건데 비행기 기내에서 탈 때 유용하게 썼었고 그리고 이게 뭐냐 여기에도 사연이 있어요 이게 다 지금 여드름 상처 부위에 붙이는 수분 밴드 셋, 여섯, 여덟 8장 이거 다 제가 인터넷으로 대량 구매했거든요 이런 수분밴드 같은 경우에는 의약 외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찾아보시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많으셨어요 그 남편이 나는 지은아 와이프가 약사인데 이런 수분밴드 하나 집에 넉넉하게 있지도 못하고 내가 이걸 너한테 몇 번이나 얘기해야지 약국에서 갖고 오는 거야? 사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진짜 그때 좀 화가 나서 홧김에 이렇게 대량 구매해버렸습니다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유통기한이 2021년으로 써져 있는데 한 2024년까지 쓸 정도로 되게 많아요 앞으로 근 6년 동안 저한테 다시 약국에서 갖고 오라고 할 일은 없으니까 제가 6년치 귀찮음을 덜으려고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마스크는 뭐 많은데 저희 부부는 검은 마스크를 즐겨 착용하기 때문에 검은색 일회용 마스크랑 나머지 뭐 미세 차단 마스크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노즈 비데 노즈 코를 비데 세척해주는 거 코세척 주사기예요
식염수 가지고 이용해서 코 세척해주는 건데 남편이 비염이 좀 심했어가지고 이것도 다 남편 거예요. 남편이 비염이 심했어서 이것도 제가 약국에서 사갖고 온 건데 이것도 아직 뜯지도 않았네요. 아 이거 왜 갖고 오라는 거야 진짜. 약이 너무 많은 관계로 약간 비슷한 질병에 관련된 약을 묶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우선은 제일 가운데 보이는 게 멜리안정. 이거 다른 뷰티 유튜버들 아니면은 먹방 유튜버님들 이런 거 막 하던데 저도 한번 손 이거 따라 해봤습니다. 응? 이거 멜리안정은 제가 예전에 뭐 여행 가거나 할 때 생리주기 안 맞아서 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생리주기 미루려고 먹었던 약이에요. 피임약으로도 먹을 수도 있고 생리주기 미루려고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한 반 정도 먹다가 남겼거든요. 요거는 유통기한만 맞으면은 나중에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제가 남겨놨었고. 그리고 여기 시선을 강탈하는 이 약이 있어요. 디에타민 보이시나요? 식욕 억제제. 이것도 남편 겁니다. 남편은 만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에요.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남편이랑 같이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약이에요. 식욕 억제제. 그리고 요거 불면증 약 제로밈. 웬만한 약국 가면은 거의 다 취급을 하고 있는 약이에요. 불면증 때문에 먹는 수면제는 아니고 수면유도제. 수면제는 우리가 처방을 약 병원에 가서 꼭 처방을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고 수면유도제는 약국에서도 일반 약으로 이렇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원래 항히스타민제 성분이에요. 알러지약 성분인데 이게 워낙 졸림과 같은 그런 진정작용이 강해서 이렇게 수면유도제로 따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남편 거예요. 저는 사실 안 먹어봤어요. 저는 머리만 대면 그냥 잘 자는 타입이라서 이런 게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도 다 남편 거예요. 재밌죠? 그 다음은 잇몸약이 있네요. 이것도 남편 거예요. 아휴 제가 이렇게 살아요. 지사제입니다. 설사 멈추는 약. 요거는 알약이고 얘는 물약. 알약이 꽤 많이 뭐야 알약 그대로 있네? 이거 10캡슐짜리인데 10캡슐 그대로 있네? 이거는 아마 제가 그전에 여행 가려고 할 때 상비약으로 사서 뭐 요만큼만 들고 가려고 했나? 그래서 들고 갔다가 그냥 그대로 들고 왔나 봐요. 안 먹고 그대로 있네요. 이거는 우리 설사 걸리면은 병원 가서 처방받거나 할 때도 거의 많이 포함시켜서 주는 약이에요. 물약 스멕타라고. 설사 멈추는 약인데 이거 복용 방법이 특이해요. 다른 식사나 다른 약이랑은 시간을 띄워서 공복에 빈속에 드시는 약이거든요. 요거 물약. 저는 그 전에 이거 먹으니까 잘 들었는데 저희 애기도 최근에 설사병이 나가지고 스멕타를 처방받아서 먹여봤거든요. 근데 설아는 스멕타가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위장약. 위장약은 지금 저희 집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유명한 페스탈, 그리고 잔타스, 위엔젤 더블 액션이라는 물약 이렇게 있어요.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 일단 뭐 페스탈 골드는 워낙 유명한 소화제니까 누구나 다 아는 국민 소화제니까 이건 집에 무조건 꼭 가지고 있는 소화제잖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적응증이 비슷한데 속쓰림, 뭐 위통, 그러니까 위가 속쓰리고 통증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다거나 할 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알약이고 얘는 물약인데 이거는 이제 제산제라고 해서 위산의 분비를 조금 줄여주는 약이거든요. 위산으로 인한 속쓰림을 줄여주는 약이에요. 이것도 목적은 똑같은데 이거는 위산의 분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위막을 보호해주는 물약. 그래서 이거는 다른 약이나 식사랑은 시간 띄워서 이것도 빈속에 드시면 효과가 더 좋은 약이에요. 빈속에 먹는 속쓰림 물약 이렇게가 있고 다음은 기관지약입니다. 기침가래 콜록콜록
신가래요. 요거 지금 알약 두 가지 있고요. 코프정이랑 소브레롤 있고, 여기 보면은 물약 2포밖에 안 남았네. 아마 먹다가 남아서 이렇게 그냥 제가 준 것 같아요. 이거는 유통기한이 어딨냐? 2020년까지라 적혀있네. 요거만 맞으면 그냥 그 안에 먹으면 되니까. 근데 저희 엄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런 알약도 좋긴 좋은데 요거 물약이 특히 되게 잘 들었대요. 물론 자기가 믿기 나름인 걸 수도 있지만 아무튼 물약이 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기관지 약으로 요것도 있어요. 저희 집에 참 많아요. 트로키 제제 약도 있어요. 요거는 빨아먹는 사탕, 스트랩실 캔디 그거를 대신해서 나온 건데, 스트랩실은 옥시 제품으로 이제 가습기 살균제 파동이 일어났던 회사 제품이라서 대부분 많은 약국에서 요즘은 취급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거 미놀은 쉽게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남편이 먹었었던 건데, 이거는 근데 캔디라고 해서 무작정 막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것도 다 약에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6알까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캔디 제제형, 트로키 제제형 목감기 약입니다. 다 오빠 약이야. 다. 이 중에 내 거는 이게 다야. 이게. 아니. 이거 다 오빠 거야. 내 약이 많아. 그 오빠 몸매한테 물어봐. 나 지금 너무 많이 말해서 지금 입에서 단내 나 오빠. 미안한데 전류 좀 가줄래? 나 빨리 하고 끝내게. 타이레놀. 국민약 타이레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제가 따로 한번 다뤄볼게요. 다른 영상에서. 그리고 의외로 코감기약이 이거밖에 없네요. 많이 좀 처분을 해서 그런지 코감기약은 이거 하나 남았어. 먹을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치? 이것도 남편 거. 티눈밴드. 진짜 몇 개 남았냐? 어? 없어? 뭐야? 없어. 그러니까 정리 좀 하고 살라고. 뭐야, 없어? 없었네? 좀 버리게. 이건 뭐냐면 다 바르는 약이에요. 연고 아니면 로션 타입 뭐 바르는 외용제.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해외여행 가면 사오는 호랑이 연고. 그리고 각종 안연고들과 많아. 뭐가 이렇게 많니? 지금 요 두 가지는 스테로이드 제제 연고예요. 성분은 다르고 둘 중 요 리드맥스 크림이라는 거는 굉장히 약한 스테로이드라서 신생아부터도 사용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그리고 이 아드반탄 연고는 이거보다는 비교적 좀 더 세기가 강한 스테로이드 연고인 거예요. 아시클로버. 요거 입술 포진이나 그런 피곤할 때 올라오는 습진에다가 발라주는 아시클로버 크림. 이것도 근데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유통기한을 떠나서 이거 개봉한 지 엄청 오래된 것 같아. 상태가 안 좋아. 버려야겠어. 페리덱스라고 입 안에 구내염 생겼을 때 발라주는 거예요. 그 부분에 침을 좀 닦아낸 다음에 하루 세네 번씩 구내염 가라앉을 때까지 꾸준하게 발라주는 거. 남편이 많이 피곤했나 봐요. 이런 약이 참 많네요. 그 다음 에스로반이라고 요거 상처 부위에 발라주는 건데, 그냥 후시딩처럼 그냥 우리 일반 딱지 상처나 타박상에 발라주는, 후시딩보다 좀 더 성분이 괜찮은 그런 연고. 이것도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일반 의약품이야. 그 다음 이것도 광고해서 많이들 아시겠죠? 더마틱스 울트라. 이거는 흉터 치료 연고인데 흉터 남지 말라고 꾸준하게 발라주는 거.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적어도 5-6개월은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꾸준히 진짜. 그 다음 별거 없어요. 다음으로는 요 병에 들은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일단 서버쿨. 이거 그냥 버물리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버물리보다 더 좋다고 사람들이 이거 많이 사가더라고요. 약국에서 서버쿨 녹십자 거. 그 다음
이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헥사메딘 액이라고 해서 각을 해주는 액이, 각을 해주는 각을 액이에요. 이거 입안에 염증이라던가 났을 때 치과에서 주로 많이 처방으로 나가는 약인데, 이것도 저희 남편이 구내염이 있을 때 이걸 제가 약국에서, 이것도 일반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사다가 줬었습니다. 저거 잘 들었대요, 헥사메딘 액. 그 다음 요거 오트리빈. 이거 진짜 사연이 너무 깊어요, 저희 남편과. 아마 남편이 비염 수술하기 전까지 사용한 오트리빈만 합치면은 거의 한 명품 가방 하나 샀을 수도 몰라요. 이것도 지금 빈 거라서 버려야 되는데, 저것도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폴리스예요. 이거는 약국에서 사다 준 건 아니고 그냥 저희 집에 누가 여행 갔다가 사다 주셨던 것 같아요. 프로폴리스 이거 사실 많이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후염에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이거 물에 희석해서 입에 머금고 각을 하듯이 해주시면은 인후염이 진짜 확실히 좋아져요. 정말로 이거는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챔프 싫어? 귀엽죠? 누구 거게? 애기까, 우리 집 애기까. 이거 해열제예요. 애기 뭐 예방접종 맞고 나서 혹시 열날까봐 제가 그때 상비약으로 사둔 건데 아직 먹이진 않았어요. 뜯질 않았어요, 열이 안 나서. 다음, 고작 이 봉다리, 얇은 봉다리 하나가 이게 제 약입니다. 나머지는 다 남편 거고 이게 제 약이었어요. 보자, 뭐가 있냐. 타이레놀 한알 쪼가리 있고, 이거는 브루펜 해열 진통제. 탁센 진통제. 소화제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질에다가 넣어주는 질정. 이거 제가 임신했을 때 약간의 부정출혈과 같은 증상이 있었어가지고 병원에서 받았던 질정이었거든요. 이것도 사용하다가 남았네요. 사실 약사인 주제에 처방받은 거 그대로 끝까지 사용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남기는 1인입니다. 송구스럽네요. 제가 지금 약을 이렇게 잘라서 남은 거 보관하긴 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얘네는 괜찮거든요? 근데 얘네에 문제점이 있어. 이거는 유통기한이 여기 은박지 밑에 써져 있어. 근데 얘네는 제가 지금 잘라놔가지고 언제 산 건지 언제까지 유통기한이 있는 건지 이거를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오래돼도 지금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관하시면 안 됩니다. 유통기한을 적어놓고 하시던가 아니면 이렇게 판 채로 그냥 뜯어먹고 판 채로 보관하셔야지 나중에 유통기한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다 버려야 돼, 이것도.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집 약장 소개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봤는데 앞으로 전달해드릴 내용 굉장히 많아요. 영상으로 이렇게 찍을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처음 시작은 가볍게 하고 싶어서 저희 집 약장에 뭐가 들었는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남의 집 약장에 뭐가 들었는지는 정말 안 궁금하시겠죠? 근데 그냥 가운 입고 떠들면서 영상도 찍을 겸, 그리고 요거 덕분에 저희 집 약장 현황도 파악하고 버릴 건 버리고 뭐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봤어요. 근데 대부분 다 남편 약이더라고요. 그 남편이 뭐가 비실비실한지 좀 앞으로 좀 잘 챙겨줘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고, 약에 대한 얘기를 뭐 재밌게 하긴 힘들지? 그치? 재밌게 하긴 힘들지? 좀 진지하니까. 그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기월드의 은희 약사였습니다. 안녕.